네, 일본 미야기현은 지난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로 수만 명의 주민이 숨지고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 아픈 곳인데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손잡고 미야기올레를 개장한 이후 줄었던 관광객이 다시 늘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섯 번째 올레길인 무라타 코스가 만들어져 올레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300km가량 떨어진 동쪽의 작은 마을 미야기현 무라타 마치입니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따라 올레꾼들이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숲을 벗어나면 먼 발치의 웅장한 산맥이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냅니다. 일본 미야기현의 다섯 번째 올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올레길인 무라타 코스는 총 길이 13.5km로 미야기 올레 다섯 개의 코스 가운데 가장 깁니다. 네,天気が良くてとても歩きやすかったです。結構急勾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自然が綺麗だったので、あまり苦にせず歩けました。 출발 지점에서 종점까지 한 바퀴 걸어 돌아오는 이 올레길은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코스 중간에 만나는 옛 목조 건물은 올레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상점가는 일본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작은 교토라 불리기도 합니다. 무라타 오리지널인데, 무라타가 海が近くないんで, 山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景色を一番メインに出そう。そして、蔵の町並みっていう江戸時代から続くですね、大川の店蔵がありますんで、そこを歩いてもらおうということで、無라타の魅力を満載した形のコースになっています。 지난 2011년 수만 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아픔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 바로 올레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개척한 미야기올레는 대지진 이후 줄어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기특제가 됐습니다. 게센누마 가라쿠와 오쿠 마스시마 등 두 개 코스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네 개의 올레길이 만들어지며 지금까지 미야기 올레는 개장 5년 만에 누적 완주자 5만 명을 기록하면서 기피 지역이 아닌 찾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미야기 올레와 지역의 자연과 역사, 식 등을 즐기면서 걷는 트레킹 코스로서 텐가 2018년부터 게센누마 가라쿠와 코스, 오쿠 마스시마 코스, 오사키 나루코 온센 코스, 止めコースの4コースを整備し、これまで5万人以上の方々にご利用いただいております。 무라타 코스가 미야기 올레로서는 다섯 번째 오픈한 코스인데요. 이렇게 다섯 번째 코스까지 오다 보니까 오늘 한 1,000명 이상의 그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올레가 굉장히 자리를 잡는. 일본 미야기현은 앞으로 세 개의 올레길을 더 개발해 모두 8개의 미야기 올레 코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